낙선이 확정된 연킴 후보의 패에는 오락가락했던 이민 공약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네거티브 공세를 적극 차단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저렴한 선물과 조촐한 모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뜰형의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온라인 쇼핑 열기는 뜨겁습니다. 대형 상거래 업체들은 배송요금 무료라는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아주 캠프 산불의 희생자가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비마저 올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우려마저 제기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3.03%나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